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! 뉴올리언스의 토마스 사토란스키는 자이언 윌리엄슨의 트레이드는 루머이며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. 자이언이 주변에 좋은 동료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 사토란스키는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네요. 미네소타는 칼 앤서니 타운스, 디안젤로 러셀, 앤서니 에드워즈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. 토론토는 다음 시즌부터 토론토에서 홈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. 폴 피어스는 2003년에 보스턴 구단주 데니 에인지가 당시 원투펀치 중 한 명이었던 앤투안 워커를 트레이드한 다음 자신도 트레이드하려고 했다고 하네요. 펠 라일리는 2003년 드래프트 당시 크리스 보쉬가 5번 픽까지 다른 팀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드웨인 웨이드가 아닌 보쉬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만약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에 잔류하기로 결정한다면 잭 라빈이 보스턴이 첫 번째 영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. 뉴욕이 더마 드로잔 영입에 관심이 있었으나 그의 몸값 때문에 영입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.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자신이 벤시몬스 트레이드에 연루된 것에 대해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냥 웃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